네, 아리랑 고아원의 유비한 인생입니다. 네, 오늘은 북장구를 잘칠수 있는 꿀팁 제4탄이죠. 오늘은 중무리 장단, 북을 쳤을 때도 그렇고, 네, 장구를 쳤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무리는 12박으로 구성이 돼 있죠. 12박으로. 네, 그 12박은 그냥 12박이 아니고, 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3박씩 묶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으로 3박씩 묶어서 4묶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죠. 근데 우리가 북을 반주를 했을 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2개를 다 또박또박 가져가셔야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치실 줄 아시면 12개를 다 가져가면 굉장히 좀 북이 시끄럽기도 하고 또 소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창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하죠. 왜 그러냐면 박을 12개를 다 이렇게 쳐내버리면 소리꾼의 어떤 감정선이라든가 호흡점들을 딱딱 끊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12개를 다 치고 가지는 않죠. 초보자분들은 12개를 다 가져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가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북을 좀 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훈련을 좀 가끔 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채편 기준이라고 써져 있죠. 네, 열채. 요 궁의 왼손은 우리가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궁의 소리는 음의 소리죠. 그리고 채의 소리는 양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궁이 되지만 궁을 가지고 소리를 가져갔을 때하고 채편을 가지고 소리를 가져갔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각 박의 머리박, 그러니까 꼭지점 하나 둘 셋에 하나 여기 그다음에 넷 다섯 여섯에 네박칠팔 구에 7박 10, 11, 12에 10박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첫 박이죠. 그 위치는 다 궁이 들어가요. 세박 개념의 어떤 소리의 중심점은 각 박의 머리 처음에 있죠. 출발점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넷, 둘, 셋으로 하면서 소리를 가져가는 것과 채편의 위치. 그러니까 1, 3, 5, 6, 9. 요 위치. 10, 11, 12는 다 궁이니까 일단 빼고 10은 일단 빼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1, 3, 5, 6, 9만 있어도 소리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훈련을 왜 하냐면은 12박을 다 치면서 가져가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좀 알고 나시면 분명히 어떤 북가락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북가락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정박, 물론 이제 뭐 가락은 일단 빼놓고 정박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박만 잘 가져가도 정박을 우리가 12개를 다 치고 간다고 하는 게 정박이죠. 근데 12개를 다안 치고 가도 채편의 위치만 잘 짚어가면, 예, 그것도 정박이라고 그러죠. 안 치고 갈 뿐이다. 이렇게 짚어서 간다든가. 네, 안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무리 정박은 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척, 궁, 짚고, 쿵. 이렇게 되죠. 합, 궁, 따, 궁. 따, 읏, 따, 읏, 궁, 궁에 올라오고, 척, 쿵, 짚고, 쿵. 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이거는 12개를 지금 다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숫자로 1, 3, 5, 6, 9, 10이라고 적어놨죠. 10은 일단 빼고, 궁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은 궁하고, 채하고, 이렇게, 엇살지게 치면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합은 연습을 할 때, 요 채편 위주로 가져갔을 때 합을 반드시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합궁 따니까 세 번째 따. 그 다음에 네 번째 궁은 빼고 다섯에 따. 그리고 여섯에 따. 그리고 아홉에 척에서도 궁편도 가고 채편도 가는 거예요. 동시에 궁은 대신 막아주는 거죠. 네, 채편은 대각점으로 해서 찍어주는 거고. 그리고 궁 짚고 궁은 다 궁궁궁이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그래서 1, 3, 5, 6, 9만 가져가셔도 소리꾼은 소리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왼손을 안 쓴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만 쳐보는 거죠.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곡이 사철가다 보니까 일단은 사철가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곡을
대비해서 실험을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채편 가는 위치로만 치는 거예요. 왼손은 안 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두는 거죠. 그냥 이산저산 꽃이 피니 쿵 짓고 쿵 하나 둘 셋 분명 고 봄이로구나 짓고 쿵 봄은 찾아왔건만은 쉬고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더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헐씨고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손으로 가면 분명히 찾아갈 수 있어요. 길이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왼쪽 궁으로만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산저산 땅땅 쳤겠죠. 꽃이 피니 둘, 셋,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어느 누구를 시켜봐도 안 됩니다. 고수 선생님들을 시켜봐도 안 돼요. 소리도 하고 북도 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궁편으로 소리를 가져갈 수는 없다. 하지만 세편으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오늘 주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궁극적으로는 지금 이가락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합 안 치고 따 안 치고 점은 그냥 짚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안 짚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12개를 머릿속으로 구음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하지만 허전하니까 너무 텅 비어 있잖아요. 세 박이. 그래서 궁궁 또는 구궁궁으로 써서 자 합 궁, 따, 궁, 따, 리, 다, 따, 궁, 궁, 척, 궁, 짚고, 궁, 궁, 합, 궁, 따, 궁, 따, 리, 다, 따, 궁, 궁, 척, 궁, 짚고, 궁, 궁. 예,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궁편도, 채편도. 전체 박의 중심은 음의 소리, 궁의 소리지만 채편의 소리의 위치가 소리를 가져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만 소리를 가져가면서 연습을 꾸준히 좀 하시면 분명히 잡아낼 수 있어요. 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척, 궁, 짚고, 궁, 합, 궁, 따, 궁, 따, 따, 궁, 궁, 척, 궁, 짚고, 쿵, 얼씨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 3, 5, 6, 9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12박을 가져갈 때도 이 위치에서만 궁이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궁이 들어가는 쪽은 합하고 척밖에 없죠. 예, 그 외에는 다 이거고 그리고 이제 12박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거예요. 안 쳐도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죠. 하기 삘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자, 불안하면 12박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같이 치면은 궁의 위치보다 체의 위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를 가져갈 때 또는 남의 소리의 북을 장단을 받쳐줄 때 합 궁, 따, 궁, 따, 리, 다, 따, 궁, 궁, 척, 궁, 집 궁궁합 궁따 궁따 따 궁궁 같이 척 쿵 짚고 쿵 예 이렇게 근데 애시당초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채편 위주로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훈련이 그렇게 해서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조건은 반드시 머릿속으로도 구음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내가 소리를 하면서 가져가면 구음 가져가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가장 편한 사철가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 3, 5, 6, 9의 위치만 일단 치고 가볼게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왼손 안 쓰고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안심하구나. 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아리랑으로 연습을 하셔도 돼요. 일단 뭐 아리랑은 세마치지만 또 충무리로도 칠 수 있어요. 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둘 셋 나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느 누구나 중무리의 정박, 열두박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궁편하고 같이 쳤을 때 이제 나중에는 아까 제가 합하고 청만 왼손이 가져가시면 돼요. 이산저산 꽃이 척에 붙였죠.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 산슬 쓸어들어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실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면 분명히 아마 굉장히 중요한 오른손의 어떤 쓰임새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소리꾼은 네, 창자는 감정선이라든가 호흡점들을 여유를 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12개를 다 치우고 간다 보면 네, 굉장히 쫓기게 되죠. 소리꾼들은 네, 약간 더 늘릴 수도 있고 약간 더 좁힐 수도 있는데 그런 여유로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한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소리로 하셔도 돼요. 아이고 대고 성화가 났네. 예, 다 됩니다. 이걸로. 네. 예, 요 채편의 위치. 굉장히 북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될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가락에서는 이런 패턴으로 치시는 거고 중간중간에 임팩트가 소리가 치고 올라가는 데라든가 비어있는 곳들은 가락으로 또 메꿔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기준점이고 타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정박을 다 가져간 다음에 적재적소의 소리의 패턴들이 변하는 위치에서만 어떤 가락의 변화를 주시면 굉장히 퀄리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위치 13569 중무리 장단에서 세편 기준,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만 치고 소리를 가져가 보자. 안 될 게 없습니다. 금방 하실 거예요. 세 번만 연속으로 맨 아래 거를 치고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합, 궁, 따, 궁, 따, 리, 다, 따, 궁, 궁, 척, 궁, 짚고, 궁, 궁, 합, 궁, 따, 안 치고 갔을 때, 따, 리, 다, 따, 궁, 궁, 척, 궁, 짚고, 궁, 궁, 합, 궁, 따, 궁, 따, 리, 다, 따, 궁, 궁, 척, 궁, 짚고, 궁, 궁.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